그런 그 35년산 거기에다가 2년간 숙성한 DCPS 레어라는 버전이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2010년에 한 번, 2015년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15년판이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카고에서만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바깥으로는 안 팔고 시카고 안에서 본점이죠. 네. 근데 그때 어떻게 가져왔어? 이제 저는 이제 직구를 해서 왔죠. 직구. 아. 얼마야? 아니 모르겠어요. 보통 안 되었네. 원자로 유셀가루 기준으로 쳤을 때는 배송기까지 한국까지 다 들어왔을 때 한 130불 정도. 시카고에 있는 후배 있다면 저희가 하나 좀 사달라고 할까? 그죠.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카고 매일 하는 거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차피 저건 오래 걸리는 거 있어. 오오오. 그러면 이거 너무 시원한가? 자, 여기 인사를 하세요. 예. 딱. 네. 시원하긴 하네. 자, 맛있다. 예. 고맙다. 이 맥주는 뭐 스타우트는 아니고 임페리얼 스타우트. 스타우트. 임페리얼 스타우트. 네. 해븐을 법원에다 35년 해븐을 법원에 2년간 숙성한 임페리얼 스타우트. 아, 우리 향이 너무 있다. 우리 계란 다행이야. 아, 이거 완전히 그 오래 먹은 조선 간장 같은. 아, 그런 느낌. 어이, 맛있네. 이거는 향이 제일 좋아하는 게. 네. 자, 오늘 맛있어. 오늘 맥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가지고 왔는데. 아, 예. 이거 오늘 너무 방송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아. 아, 좋네. 아니, 맥클란도 진짜 처음에 나는 이걸 마시면서 아, 빨주 마시고 나서 이렇게 별로 싱겁나 했는데 뒤에 올라오는 그 불맛이, 그러니까 이 좋은 그 술은 처음에는 잔약 후강 그리고 여운. 근데 이게 아, 예, 그 우리 이용 따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그 정석을 따르고 있어. 예, 하지만 저는 고친 걸 되게 잘 모르는데도 이렇게 잘 먹어봤는데 이것보다 좋은 술이 많은데. 제가 거친 위스키를 못 먹겠다고 그랬어. 근데 얘는 되게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 아무튼 이거 맥클란 에디션 넘버 3. 이건 못 구하죠? 구할 수 있죠. 아, 구할 수 있어. 돈 내면 구하. 아, 구할 수 있지만 이건 구한 다음에 뭐 한 10년 보관인가요? 잊지 말해주십시오. 내 출생연도. 이거 항상 그러면 사실 뭐, 아, 그렇게 좋아하는 분도 하긴 안 돼. 형 이거 비싼 거예요? 비싼 요리예요. 어떤 요리인가요? 이제 우려 튀긴 거를 이제 네. 간장 조림한 겁니다. 근데 이 청경채는 그냥 데친 건 아니고 약간 그 기름에 좀 뭐 한 것 같은데? 네, 청경채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간을 해가지고 따로 볶아서 내고 이제 생선 같은 경우는 튀겨가지고 뼈는 육수를 뽑아가지고 그 육수를 이용해가지고 간장 베이스로 이렇게 조림한 것도 있어요.
요리는 이 강동 지역에서 좀 일반적으로 먹는 요리인가요? 광동 지역이라기보다 뭐 중국 대체적으로 다 중국 전역에서. 네. 근데 그 중국은 내륙이기 때문에 우럭이 좀 나지는 않잖아요. 우럭이 안 나는 경우는 이제 민물 생선도 이렇게 해가지고. 민물 생선. 네. 우럭. 뼈가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풀이 돼가지고 탕수육은 뻔할 뻔짠데 형은 짬뽕 좋아하는 거 어른들의 사진 농담이야. 그리고 청경채를 보통 이제 데쳐서 그냥 하는데 이렇게 한번 볶았다는 거. 네, 한번 데쳐서 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윤기가 자르하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너 진짜 재능이고 재능이고 오늘 이렇게 이제 원래 그 주방이 아니고 낯선 데서 와서 요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승진이 형이 있고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좀 어색하긴 했지만은 다음번에 오면 조금 더 괜찮을 것으로. 그런 거 예를 들면 승진이 있고 옆에 있는 승진이 있고 그래서 기분이 좋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가 있어야지 뭐. 네. 아무튼 여기 오늘 그 먹은 사람들이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보통 1년에 한번 하자 그런데 혹시 해 주시겠습니까? 그 해라고 하면 해야죠. 아 말해야지 먼저. 말 세고 이만 하면은 지형들이 아니 1년에 한 번은 여기도 하고요. 한 번은 저희가 제주도를 가야죠. 제주도. 그게 그게 아니라 지금 그게 아니라 형님 녹화 중이시죠. 아니 제주도 가서 이제 돈 내고. 맥거는 돈 주고 먹을 수 있어. 아니 우리가 이제 나왔으니까 빨주 한잔 해야지. 맥거는 영재는 이걸로 먹어. 돈 주고 드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약간은 헤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먹는 거 아니 딱 좋아. 위스키랑 딱 좋아. 맛있어. 아까 손질하시던 우럭이 이 소스가 계속 끓였던 게 그거지? 그렇지. 이거를 되게 지리처럼 뽀얗게 끓인 육수를 가지고 제가 굴소스랑 간장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볶은 거로 가지고 그럼 이걸 우리 말로 풀어서 하면은 요리가 뭐가 되나요? 이제 우럭 홍소찜
봄석, 그러니까 이렇게 졸인다는 게 검정색, 그냥 빨갛게 졸인다는 뜻이 봄석이라는 뜻이라 가지고 이제 우럭, 봄석. 그렇지. 뭐라고? 뭐, 뭐라고? 그렇지. 봄석. 봄석 아니야. 봄석. 우럭 봄석. 네가 먼저 말해. 뭐라고? 무슨 여자고? 어, 헬로 봄석. 헬로? 헬로 봄석. 아니야, 여보세요 얘기하는 거야? 중요하시오. 헬로. 천사들 머리에. 그냥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여기까지. 봄석. 아, 술값 형이 돼야 형이 다 장사하고 다 하고. 구독자 3명밖에 안 돼. 무슨 장사야? 형, 구독자 저기 하나만 가요. 형, 형님, 형님, 형님 구독자 한 번 줘요. 아니, 3명이 다 있어. 저 구독자예요. 그럼 내가 아는 사람 구독자인데 그러면 여기가 4명이야 되는데 왜 3명밖에 안 돼? 형, 구독자 3명인데 누군가 하나는 안 하는데. 나는 그걸 안 보니까. 저는 이 새끼는 아니지. 저는 형님들이 그거, 마킹 씨가 그 저한테 링크 해주신 이후로 구독을 했습니다. 아, 그건 게 아니라. 근데 중간에 그거를 중간에 바뀌었지, 바뀌었잖아요. 아니야. 바뀐 다음에 또 왜 나는 구독했어? 그래, 그럼 한 명 완벽하고. 불렀나? 너무. 너 네가 아니야. 맞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유튜브를 보고. 다음에도 하나 볼게. 다음에도 형. 자, 여기서 이제 멈춥니다. 예.